안녕하세요 여러분, 얀무입니다. 오늘은 어떤 메뉴를 준비해봤냐면요, 여기 불 위에 올리는 오모리 김치찌개라고 해서 GS에서 새로 나왔어요. 이게 원래 시리즈가 있는데, 뭐 부대찌개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릇이 이렇게 냄비 필요 없이 이 용기 자체에 그냥 물을 넣고 여기 안에 있는 재료들을 넣고 끓이면 먹을 수 있다고 해요. 1에서 2인분이라고 되어 있고, 그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여기 써 있어요. 불에 올려도 환경 호르몬 걱정이 없다고. 네,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에 보시면 김치찌개용 소스, 파, 고추, 양파, 오모리 묵은지랑 여기는 돼지고기예요. 사리면도 이렇게 들어있어요. 주방으로 이동을 해서 얘를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이거 안에 들어있는 용기를 물로 한번 헹구고 올려주세요. 그리고 물을 600ml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사리면을 제외한 모든 재료들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모두 다 넣었고요. 불 켜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김치찌개를 다 끓여왔어요. 원래는 4분 끓이라고 이제 설명서에는 돼 있는데, 이게 4분을 끓이니까 양파도 아직 너무 생 양파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집에 있는 밥을 준비했고요. 그러면은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웃긴 게 진짜 비주얼이 약간 레토르트 느낌보다 집에서 만든 김치찌개 느낌이 나요. 아까 전에 사실 4분을 끓이고 제가 이제 맛을 봤어요, 어떤지. 근데 뭔가 더 넣어야 될 것 같은 맛 있죠? 막 집에서 요리를 하다가 찌개를 끓였어요. 그랬는데 이제 다 됐다 싶어서 간을 봤는데, 이건 분명 뭐를 더 넣어야 되는 맛 알죠? 그런 맛인 거예요. 더 끓이니까 이제 제일 맛이 났어요. 밥이 하얀색을, 제가 이거 리뷰 찍을지 모르고 원래 이제 먹는 밥을 준비했는데 하얀색이면 더 예쁘게 보였을 텐데, 일단 먹어볼게요. 근데 솔직히 조금 단점이 있다면, 지금 물론 국물 맛을 내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는데, 고기에 비계가 굉장히 많아요. 거의 비계의 비율이 고기의 비율보다 더 높을 정도로, 이게 아마 그냥 국물용인 것 같아요. 여기 방금 뜬 것들이 이게 다 비계예요. 살 조금 붙어있고 이게 다 비계인데, 그러네요. 국물 맛은 어떤가면 완전 집에서 만든 김치찌개 느낌이고요. 되게 쉰 묵은지로 끓인 시큼시큼한 김치찌개 있잖아요. 그런 맛이에요.
그리고 저는 김치찌개 중에서도 진짜 신김치로 끓이면 그 되게 시큼시큼한 김치찌개 있잖아요. 그런 걸 좋아하는데 얘도 굉장히 신김치찌개에 속하는 편인 것 같아요. 해장에 굉장히 좋을 것 같은 그런 맛이에요. 집에서 끓인 것 같은 김치찌개 생각나실 때 이거 드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놀러 가실 때 있잖아요. 고기 구워 먹고 막 이렇게 놀러 가실 때 이거 진짜 괜찮을 것 같은 게 그냥 사서 물만 붓고 끓이면 되니까 이게 불판 고기 옆에 올려놓거나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야외에서 고기 같은 거 구워 드실 때 이제 칼칼한 이제 국물이 땡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진짜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어제 술을 먹지 않았는데 해장이 드는 느낌이에요. 솔직히 아까 전에 처음 간 보고 그랬을 때는 좀 너무 좀 별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고민을 좀 했었는데 이게 좀 더 끓이고 좀 시간이 지나니까 진짜 맛있어졌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먹어본 거는 불 위에 올리는 김치찌개라고 GS에서 파는 이런 김치찌개인데요. 저의 총평은 장점은 되게 간편하다는 거예요. 모든 재료들이 야채까지 다 들어있으니까 그냥 넣고 끓이기만 하면 되니까 거의 라면 수준의 난이도잖아요. 굉장히 괜찮은 것 같고 두 번째는 직접 끓이는 거다 보니까 레토르트스러운 맛이 안 나고 집에서 만들거나 뭐 식당에서 만들거나 그런 김치찌개의 맛이다요. 그런 점이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디 놀러 갈 때나 그럴 때도 간편하게 김치찌개를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오늘도 리뷰를 여기까지 해봤고요.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